뉴스 제목이 되게 무섭네요. 하루 만에 폭등하는 환율, 상상 초월,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루 만에 폭등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추석 연휴가 끝난 이제 어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미국발 긴축 공포에 국내 금융시장도 아주 불안했다라는 거죠. 연휴가 끝나자마자 검은 수요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전 세계 기준금리의 바로미터다. 이제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추석 전에 연 4.5%, 추석 지났더니 4.8%가 됐다라는 거죠.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이후 16만 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가계 대출,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주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뭐 결국 한국에 있는 돈이 급격히 외화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출이 좋냐고요. 수출 상황도 지금 되게 안 좋죠. 점점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맞죠. 그 여파로 환율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킹 달러의 재리입니다.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이제 오직 달러만 강세고 나머지 통화들은 약세다라는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63원.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엔화도 150엔을 넘어섰다. 스위스 프랑, 유로화. 뭐, 다 난리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까지, 2%가 내려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은 지금요, 원달러 환율 1,460원인데, 1,400원 걱정해야 되고,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답니다. 단기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적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미 원달러 환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 차이 나기 때문에 한국이 쓸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5.5 정도면 한국은요, 한5%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기업들, 가게들 망한다라고 못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돼버리니까 한국 경제가 더 빨리 망하는 거죠. 룸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돼버린 거죠. 앞으로는요, 더 엉망되는 겁니다. 더 엉망. 한국의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개폭망이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빚을 갚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포자기하고 놔버리고 연체하고, 뭐 이제 아수라장, 개막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게끔 정부가 지금 연착륙할 수 있게끔 계속 좀 조금씩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좀 조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대출을 계속 풀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나 몰라라고 놔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겁박하고 눈치주고 해서 금리 못 올리게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3.5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월 달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은행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대로 또 올릴 수밖에 없죠. 이제는 끌려가는 거죠. 의지가 1도 없는 거죠. 더 벌어지면요, 한국에 대재앙이 벌어지니까요.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심해지고, 2024년 되면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될수 있죠. 이미 지금 IMF에서 한국의 GDP 대비 108%인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고, 대출 중단하라고, 줄이라고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뭐 이제 작업 들어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대중격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봐야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삶이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우려스러운데, 두고 봐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다. 맨정신으로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개작살이 나고 있죠.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 아유. 국제정세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근데 멍청한 윤석열 윤대진은 딸랑딸랑 그냥 호가 돼가지고 지금 개막장 짓하고 있죠. 지금같이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에 윤대지가 윤석열이 밖으로 싸돌아 다니고 술 처먹고 다니고 개 병신짓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매국노 윤도리하고 김템버린 여씨 싸돌아 다니고 꼬라지 봐라. 한국 경제 외교가 정상이냐? 대한민국 폭파시키고 바리바리 국세 혈세 챙겨대고 외국으로 도망갈 궁리하는 소문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국노들이 기흉뿌리 흔들어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돼지들, 이직들이 원하는 세상. 환율, 주식, 채권 다안 좋다. IMF 이전에 환율이 1800원, 환율이 800원이었는데, IMF 터지고 1300원. 그때 뭐 1900원 가까이 갔죠. 그때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이놈의 정권, 경제 말아먹는 데는 선수다. 이정용은 부동산 안 하기 두렵고, 추경호 원희룡 눈치 보느라 금리 못 올리고 입만 튼다. 자유 좋아하는 우리 윤은 달러당 1500원까지 물가와 금리는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둔다. 아무 생각 없다라는 거죠. IMF가 오더라도 이전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된다. 윤석열이가 국고를 자기 호주머니처럼 물써듯이 쓰는데 그 감당을 국민들이 금리로 갚아야 한다. 이래서 대통령을 얼빠진 놈을 뽑으면 국민 모두가 걱정이다. 이러는 거죠. 개막장, 개막장. 나라 망하는데. 참.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도 개돼지들한테 세금 떼어서 공주님 경호원 붙여드려야지. 그래야 해외 명품 싹쓸이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 경제 망치는데 달인 국진당. 제2IMF가 시작됐다. 여러 번 경고했는데 환율과 물가가 더 높아져서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나라 망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밥 처먹으러 싸돌아 다니는 거죠. 쇼핑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개막장 지나고 있는 게 지금의 저 청와대에 있는 그분들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상이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생각해야죠. 정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고 절대로 세상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환율이 1450원까지 갈수 있다. 1500원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6%, 7% 간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정말 정말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현실을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